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11월의 첫날입니다. 증시전략센터 최은정입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3부 시간 모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부와 2부 시간에서 진행되는 전문가의 종목 배틀 코너에는 한 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나와 투자 성향이 같은 전문가를 찾아보시고 또 함께 수익이 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오르는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와 FOMC 등의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변화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특별한 악재가 눈에 띄고 있지는 않고요. 또 전거래일에 20포인트나 급락했던 데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수가 당장 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는 특히나 현대기아차의 상승률이 단연 돋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가 5.5% 급등 상태고요. 기아차는 8.3% 오르면서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을 제치고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11월 달에 몰려있는 만큼 변동성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덜 강한 모습인데요.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52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S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고요.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김승일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증시전략센터 첫 코너죠. 스타 Q&A 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드릴까요?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를 매수하셨어요? 네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75만 2천 원에 30% 매수했습니다. 72만 5천 원에? 75만 2천 원이요. 예, 75만 2천 원에 50%요. 30%요? 네네. 예, 삼성전자의 꿈의 100만 원 시대는 오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올해 중순까지였던가요? 주가가 8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그때는 아니다,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간다라는 얘기가 좀 더 많았었는데요.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생각, 꿈 가지고 매수를 하셨겠죠?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예. 이제 기업 가치 때문에 그래도 너무 많이 좀 이렇게 그 영업 실적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예. 매수하게 됐습니다. 3분기에 또 선방한 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 4분기에는 조금 부진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은 그럼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이번 연도까지는 들고 갈 건데요. 예. 예, 그 보유하는 그 대응 전략 좀 알고 싶어서. 네,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신가 봅니다. 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증시전략센터로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 팀장님, 네. 삼성전자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뭐 당연히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 중에 하나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IT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뭐 제가 뭐 삼성전자의 어떤 뭐 팬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주가라는 게 과거에 얼마나 좋았던가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래에 얼마나 좋아질 거냐가 결국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삼성전자가 단연 독보적인 존재로 이제 IT 업종 중에 우뚝 서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작년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을 어떤 이끌었던 주도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실적이 고점이 될 것이라는 고점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최근에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 조금 안 좋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매출이 40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4조 8천억이거든요. 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10% 이상 나타났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러니까 2분기 때 5조 원의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소폭 안 좋게 나타났지만은 그 2분기 때 영업이익보다는 안 좋게 나타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장 많았었는데 반도체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2분기 때보다 증가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정 맞을 만큼 다 맞았다라는 경우가 된다 그런다면 IT 업종이 다시 한번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질문을 할 때도 화학주를 매수하겠냐 아니면은 자동차주를 매수하겠냐, IT주를 매수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IT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매수를 했고, 그리고 3개월이라든가 6개월 정도의 시간만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손절가는 72만 5천원으로 좀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손절가를 설정한다 그러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일단 손절가를 설정한다는 것은 72만 5천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70만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목표주가는 저는 이제 85만원대로 좀 설정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85만원대를 넘기에는 아직도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 72만 5천원, 목표가 85만원까지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연말까지 들고 가신다면 목표가 한 85만원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3755님께서 흥아해운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102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흥아해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난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좋은 가격에 사셔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한 이틀간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 종목은 김승일 연구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네, 흥아해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뭐 신조선가의 그런 가격 반등, 그 다음에 뭐 선박, 금융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점진적인 개선 추이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산업의 호조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흥아해운 올해 그 흑자전환에 좀 성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흑자전환에는 좀 성공을 해주었지만은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적이라는 부분이 뭐 크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가가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해준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이시라면은 어떤 뭐 조선주의 그런 상승이 일단락 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유가 좀 가능하겠지만은 서서히 일정 부분 차익적으로도 방향을 좀 잡아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물량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물량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21선이 무너지기 전까지 보유를 하시는 주자적인 매매가 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전방 산업의 그런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점진적인 실적 개선 추이는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반영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목표치를 좀 설정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약간은 좀 차익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흥아해운 봤고요. 이번 종목은 한솔 홈데코입니다. 2763님께서 1850원에 50% 정도를 들고 계시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간 2500억 원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리던 한솔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솔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었는데 이 한솔 홈데코 역시 지난 금요일에 하한가를 맞은 이후에 오늘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 악재로 보는 것이 좋을지 한솔그룹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또 한솔 홈데코는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인지 정은성 팀장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일단 아무래도 그룹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남으로 인해가지고 좀 교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한솔건설이 뭐 채무보증을 포함해서 PF까지 다 포함하면 약 2,500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 흔히 이야기하는 주거래은행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주거래은행의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경영주가 그냥 홧김에 한솔건설의 어떤 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고요. 이 워크아웃에 대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전반적인 어떤 건설업황
을 비교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우려감이 좀 해소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5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쭉 상승을 했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제가 볼 때 이탈해버린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늘 반등이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추세선 상당부에 딱 맞으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못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대규모의 거래량이 터진 데 반해서 오늘 만약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타날 날 그런다면은, 이 어떤 거래량이, 오늘 역시 거래량이, 전일의 거래량이 넘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1,500원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500원대를까지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대가 지지가 된다 그런다면은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약 50%인데 여기서 물량을 더 늘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1,500원대가 지지한다 그런다면은 굳이 이제 조급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1,500원대가 이탈한다 그런다면 빠른 물량 축소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룹의 어떤 뭐 재무적인 상태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함성헌덕고 역시 뭐 그렇게 재무 구조가 좀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더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손절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00원대 매수 단가 1,850원이고 지금도 손실이 좀 큰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1,600원대에서 주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1,500원대까지 기다려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500원대까지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빠르게 축소하시고요. 만약에 1,500원대가 지지가 된다 그런다면은 다시 한번 뭐 1,750원대까지 받아볼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한솔홈데코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한통 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다날인데요. 다날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17,650원에 30%예요. 예. 50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계셨으면, 예. 뭐 지난 9월에 12,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갔을 때도 잘 견디신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많이 견뎠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예. 그래도 참 잘 견디셔서 일단 주가가 현재 15,000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여지껏 빠져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지금이라도 그 정도의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좀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예. 예, 미국의 2대 이동통신사인 AT&T와 휴대폰 결제 서비스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장중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갔었는데, 예. 윗꼬리를 좀 길게 단 측면이 있었고요. 예, 예. 다나를 매수한 가격까지 좀 기다려볼 수 있을지 이 종목에 예. 대한 의견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김승일 연구원님과 함께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추가적인 예. 궁금증 또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김승일 연구원님. 네. 다나를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참 오래 잘 견디셨는데. 사실, 이 다나를 제 생각은, 예.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그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이란 게, 제가 이 다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랑 호흡은 좀 잘 맞았습니다. 작년에 뭐 2,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갈 때, 좀 제대로 좀 수익도 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미국에 진출을 해서, 미국이 사실 그 소액 결제 시스템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뭐 성공할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세를 좀 보여주었었거든요. 사실 주가라는 게, 다날이 왜 분석이 어려운가 하면요.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주가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성장 프리미엄이 크게 좀 녹아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성장 프리미엄은 이미 이 주가에 굉장히 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다만 성장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빠지고 나면요. 주가라는 것이 실적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때는 그 성장 프리미엄이 붙어있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지만요. 이런 기대감이 꺼지고 나서 실적을 확인하러 가는 장세에서는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울퉁불퉁하게 가고요. 울퉁불퉁하게 가는 경우가 거의 한 90% 정도가 좀 됩니다. 그래서 다날이라는 것이 분석을 하기가 지금 가격권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 뭐 AT&T나 뭐 브라이어전 그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녹아져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까지 보여준 실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고평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뭐 스마트폰이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뭐 소액 결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크게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의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충분히 다시 2만 원을 좀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은 매번 그렇습니다. 성장 프리미엄이 꺼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실적을 확인하러 가는 장세. 그리고 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한 번 잘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까지 좀 다 나와주면서 추세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어떤 21선에서의 그런 추세 매매를 하시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참고하셔서요. 좀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가 들어와 있는데요. 기아차를 매수하신 분의 가격이 43,300원입니다. 비중은 한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많이 오르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벌써 주당 한 5,000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계신 분입니다. 정 팀장님. 네. 기아차는 뭐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거 좀 예상치를 좀 초과하는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어떤 확정, 그리고 실적이 좋았었고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결국 이제 성장세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뭐 많이 올라갈 때 10%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많았었는데 일단은 5만원대라 그런다면 사실은 마디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5만원을 넘어가면서 안착을 한다 그런다면 앞으로 5만원대가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5만원이 넘어가지 못하고 안착을 하지 못하면 다시 대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면서도 여기 방송국 오면서도 생각을 했던 게 만약에 오늘 기아차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내일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밀리면은 아마 그때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오늘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내일을 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데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간다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갭을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그 갭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크게 뒤로 밀려버리고 장대 음봉을 만들어낸다 그런다면 그때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는 빠르게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주가는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아차가 10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흐름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기아차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들어봤습니다. 상담은 2부와 3부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문가의 주간 종목 배틀 순서인데요. 주간 종목 배틀은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배틀 게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간 종목 배틀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일 연구원님과 정은성 팀장님의 대결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과연 예, 정은성 팀장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GKL인데요. 8%의 수익이 났습니다. 김승일 연구원님의 솔리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근에서 종가가 나왔죠. 0.3% 마이너스 수익이 났습니다. 한 주간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은성 팀장님의 GKL부터 살펴보죠. 정 팀장님과 함께 매수를 정했던 지난 10월 25일부터 정확히 주가는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면서 한 주간 8% 이상의 수익을 낸 겁니다. 정 팀장님과 함께 수익 거두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뒤에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솔리테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김승일 연구원님의 솔리테크는 매수한 이후에 오르는 듯 싶다가 다시 밀렸는데요. 수익은 마이너스 0.3%가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3% 수익을 기록한 건데요. 오늘 뭐 장중에 10%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어서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잠시 뒤 연구원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장중에는 주가가 4,20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정 팀장님의 GKL부터 좀 살펴보죠. 한 주간 수익이 8% 났어요. 네. 예,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달성이 된 건가요? 아니요. 목표가는 제가 24,000원을 설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스권 상단부가 일단은 2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고점이 24,000원인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24,000원을 단기간에 밀수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GKL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2만원대 초반에서는 매수, 24,000원대는 매도 이런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8%가량 급등을 하면서 오늘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좀 소화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인 24,000원대까지는 좀 유효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꼭 24,000원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23,500원을 넘어간다 그런다면 혹시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비중을 조금씩 추려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김승일 연구원님의 솔리테크 흐름도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조금은 아쉬웠던 게 화요일날 일단 목표가 달성을 한 이후로 주가가 좀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까요? 뭔가 이슈가 있나요? 오늘 예. 빠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 나왔네요. 솔리테크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을 조금 밑으로 하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슈화가 좀 되면서 주가가 당장 좀 급락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월요일 날 추천을 하고 이틀 동안 거의 25% 이상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제가 제시했던 그런 목표가보다도 충분히 5%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차익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었고요.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약간 부정적인 이슈화가 좀 불거지면서 오늘 크게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회사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실적보다는 계속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강세가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종목을 다시 한번 흐름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예, 정팀장님께서는 에스텍을 들고 나오셨고요. 김승일 연구원님은 솔라시아를 택하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코스닥 소형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에스텍은 오늘 주가 흐름이 어떨까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는 0.2%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9,760원의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승일 연구원님의 종목도 봐야겠죠. 솔라시아인데요. 솔라시아는 오늘 1.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5,37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정우성 팀장님께서는 에스텍을 들고 나오셨고 김승일 연구원님께서는 솔라시아를 택하셨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외 다른 8분의 전문가는 과연 어떤 종목에 동그라미 표를 주셨을까요? 그 평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예, 2대6이 나왔습니다. 일단 결과만으로는 솔라시아의 한 주간 흐름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인데요. 평가표 결과를 반박하는 정우선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 팀장님, 네. 에스텍이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들어보죠. 글쎄요. 뭐 오늘 시장을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데 에스텍이 영위하는 사업을 잘 살피우면은 자동차용 뭐 부품을 좀 만들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스피커, 예.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들어가는 스피커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피커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 에스텍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작년 올해 수익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올해 수익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당기순이익이 143억 원인데 작년에 117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전체의 어떤 당기순이익을 벌써 넘어가버린 그런 상태. 지금부터 본다 그런다면은 엄청난 어떤 그 매출의 증가라든가 아니면은 이익의 증가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방 산업에 갈 수 있는 자동차 업종, 그러니까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를 잘 살펴보면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 현대 기아차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매출액 증가는 결국 이제 에스텍으로서 역시 매출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제가 전자제품의 어떤 스피커도 만든다 그랬었는데 사실 전자제품이라 그러다 하더라도 삼성과 LG가 거의 뭐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의 업황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기 때는 충분히 누릴고 하반기 때도 충분히 누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주가는 과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초 이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연초에 5,000원대 주가가 11,00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다소 기간과 가격 조정을 거쳐가면서 재차 상승을 좀 바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적 기준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지금은 제가 올해 어떤 뭐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러더라도 예상 주가 PR 대비 약 5배도 안 되는 그런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더라도 뭘 할 사람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추격 매수도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000원을 좀 설정해드리도록 하고요. 2차적인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승일 연구원님의 종목보다 에스텍에 더 강한 자신감을 내비춰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솔라시아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들어보죠.
우선 그 최근에 어떤 지난번 신규 상장되었던 그런 종목군들 쪽에서 굉장히 주가의 반발력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시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유심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SK텔레콤과 뭐 KT의 동시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회사라고 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상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어떤 스마트폰의 그런 보급 확대가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뭐 전자 상거래의 그런 증가가 좀 따라와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유심 칩을 이용해서 도락을 개발하는 그런 특허도 좀 취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보여왔었던 그런 실적보다는 이쪽 회사가 향후에 성장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에서의 주변 여건이 크게 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라시아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굉장히 조정세가 길었었기 때문에 기다림에 지친 그런 본전성 매물이 약간 좀 두터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매물을 하루 이틀 정도 좀 소화를 해주는 흐름이 좀 따라와 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 기조가 좀 더 연장이 되면서 한 6,5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남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의 에스텍과 또 김승일 연구원님의 솔라시아 두 종목 과연 한 주간 어떤 종목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목표가 손절가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에스텍은 11,000원의 목표가고 손절가가 9,000원입니다. 김승일 연구원님의 솔라시아는 목표가가 6,500원, 손절가가 5,200원이니까요. 꼭 함께하신 분들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월간 종목 배틀이 진행이 되고요. 또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